저희가 이번에 피아졸라와 가르델의 두 거장의 음원을 녹음을 했는데 제가 다 이제 카피해서 하는 거지 이제 악보를 얻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피하다 보면은 그리고 곡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는 피아졸라의 프레이즈를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녹음 직전에 그 프레이즈를 일부러 안 듣고 제 거를 만드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피아졸라 음악 듣다가 저희 음악 딱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피아노 라인 흥미롭게 보고 기타는 왜 이렇게 깨끗깨끗 되냐고 그 펑키할 때처럼 제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반도를 시작했을 때 저희 사부님이 저한테 너는 탱고 오타쿠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는 저에게 있어서 되게 자극적인 악기거든요.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같은 슬픔이라도 너무 자극적이고 쎄서 슬퍼서 가끔 제가 연주를 하긴 하지만은 지쳐서 음악을 못 들어요. 그때는 반도네온을 연주하고 이런 것 자체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쓰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좀 차이가 벌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일단 아르헨티나 유학하면서 너무너무 탱고 음악에 시달리면서 블루스를 많이 듣기 시작했고요. 탱고와 반대거든요. 왜냐면 탱고는 굉장히 그 악센트도 1-3에 있고 되게 강하고 직접적인데 블루스는 뭔가 되게 느긋하고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그때 블루스 음악 진짜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 와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음악만 듣고 있어요. 한국 온 지 5년 됐는데 5년 동안 애니메이션 음악만 듣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권태기인 것 같습니다.